등록된 모든 시설들의 리스트를 뽑아보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원더우먼과 주피터 둘만 있죠? 일단 몇 개를 더 추가해보죠. 노드, 앱, 애드 해서 뭐랄까요? 네임 equal 슈퍼맨 넣고 텔레폰 번호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슈퍼맨이 한국 사람 맞나요? 네, 4444 그죠? 추가해서 슈퍼맨을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 더 떴나요? 예, 더 나타나네요. 그죠? 그리고 슈퍼맨도 추가를 하고 또 누굴 추가를 할까요? 앱에서 네임 equal 버드맨도 있죠. 버드맨 해서 또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버드맨까지 추가됐습니다. 총 4명이 추가됐네요. 요 4명의 시설들을 출력하는 것, 그죠? 리스트를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볼까요? 일단 요걸 먼저 하나 복제를 해서 이러면 리스트를 하겠습니다. 리스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잠시 멈춤하시고 해보셨죠? 예, 그러면은 저같이 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방식하고 여러분이 한 방식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고, 그죠? 여기 이름만 get 지설이 아니라 list 지설로 바꾸시죠. 아규먼트는 필요 없겠죠. 모두 다 출력할 거니까. 그리고 console.log를 할 텐데, 이 출력하는 것은 하나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출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esult에다가 foreach 문장을 쓰겠습니다. foreach 해서 필요 없고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복사했을까요? 연습이군요. 연습을 그대로 옮겨서 console log 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element네? 그러면은 result가 아니라 element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설 리스트 지설이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implement를 해주면 되겠죠? implement 하는 방식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서 이것을 list 지설로 바꿔주는 거죠. 지설. 펑션에 argument는 없고 일단 패치해서 지설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까지 갖고 그냥 이 녀석을 return 해주면 되겠죠. 딴 거 할 것 없이 그냥 return 이것도 제거해버리고 그죠? 그러면 parse.json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명의 지설이 있으니까 네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리스트를 다 모든 지설들을 다 보는 겁니다. app list 했습니다. 돌려볼까요? 역시나 에러가 떴네요. list 지설 이걸 알 수가 없다고 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습니까? export 안 해주죠, 그죠? 볼트를 안 해주죠. 리스트 지설 그러면은 다시 하니까 이렇게 원더우먼, 슈퍼맨, 버드맨까지 4명이 그대로 리스트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